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실종된 여중생 조은 누량을 찾기 위해 합동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31일 조양의 행동 패턴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아동 심리 상담사와 특수학급 담임교사 등까지 투입했지만 조양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조양 수색 작업이 연일 수백 명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경찰 등 900여 명이 투입돼 가덕면 생수 공장에서부터 무심천 발원지 1.2km 구간과 야산 및 계곡, 저수지 일대까지 조양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드론 등 폴드론 장비 9대, 가왁 수사 채취 증거견 9마리 등 정밀 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을 찾기 위해 이날까지 연인은 4,900여 명의 민간군이 찾기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키 151cm의 보통 체격인 조양은 실종 당시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으며 회색 반소매 티와 검은색 반바지, 파란색 뿔테 안경, 회색 아쿠아 슈즈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양 어머니는 경찰에서 함께 산길을 오르던 중 벌레가 많아지자 딸이 먼저 내려가 있겠다라고 한 뒤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